인류가 멸망했어요. 핵전쟁이 되었건, 기근이 되었건, 전염병이 되었건, 어떤 이유로 거의 모든 인류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인류가 그동안 싸운 것도 다 사라졌죠. 그리고 마지막 남은 인류라곤 몇몇 초등학생, 아주 뇌가 순박하고 뭐 아무것도 모르고 착한 아주 그냥 그런 초등학생 몇몇과 과학자, 인류의 마지막 과학자, 나만 남았어요. 그런데 나는 곧 죽을 것 같아요. 죽기 직전에 마지막 온 힘을 짜내서 한마디만 딱 하고 죽을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나는 과학자로서 이제 앞으로 인류를 재건해 나가야 할이 아이들에게 뭐라고 한마디 해줘야 될 텐데, 그때 과학자인 당신은 무슨 말을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리처드 파인만이란 과학자는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어요. 모든 것은 원자로 되어 있다. 라고 말한다고 했죠. 아, 물론 좀 얘기를 더 해줬으면 좋겠지만 어쩌겠어요. 나는 한마디만 하면 숨이 끊어질 지경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왜 리처드 파인만은 모든 것은 원자로 되어 있다는 말을 하고자 했을까요? 왜냐면 인류가 지금까지 인류가 기록하는 역사는 5천년이 넘는데, 그 넘는 5천년이 넘는 역사 동안 쌓아온 모든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꼽으라면 그것은 바로 우주는 모든 물질은 원자로 되어 있다라는 걸 알아낸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뭐 우주는 원자로 되어 있어, 물질은 원자야라는 걸 계속 듣고 자라와서 뭐 우주가 원자로 되어 있다는 게 별거 아니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게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인류가 쌓아온 모든 과학과 기술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원자가 무엇인지, 원자라는 개념이 정립되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해봅시다. 우주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물질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에 대한 고민은 아주 예전부터 이어져 왔어요. 기원전 600년 즈음에 탈레스라는 분이 계셨죠. 탈레스. 그 탈레스라는 분은 뭐라고 했냐면, 모든 물질은 물로 되어 있다 라는 일원소설이라는 말씀을 하세요. 뭐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이 복잡다단한, 이 다양한 물질들이 어찌 보면 하나의 원료로 만들어져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처음 했다는 거, 그게 대단한 거죠. 이게 일원소설이에요, 원소. 이 원소와 원자에 관련된 영상은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뭐 여기. 예. 그러다가 기원전 400년 중반쯤에 데모크리토스라는 분이 나타나세요.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최초의 입자설이라는 걸 말씀하시죠. 이게 뭐냐면, 원소? 원소? 아닐 것 같은데? 우주는 또 물질은 어떤 알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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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어떤 덩어리들의 집합체 같은데? 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게 왜 대단한 얘기냐면, 사실 이 원소설과 원자설은 계속 부딪혀 왔는데, 이 둘의 가장 큰 차이를 얘기하자고 한다면 바로 이거예요. 연속적이냐, 불연속적이냐. 이게 조금 어려운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연속적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떤 물질을 쪼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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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개도 계속 쪼갤 수 있다. 이게 바로 연속설이에요. 우리가 쪼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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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쪼개다가 어느 순간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순간이 온다면 그것은 충분히 날카로운, 충분히 섬세한 칼이 없기 때문이죠. 그 칼만 있다면 영원히 쪼갤 수 있다. 이게 바로 연속설이에요. 사실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사고방식이죠. 그런데 기원전 460년, 400년 중반쯤에 데모크리토스라는 분은 아닌 것 같은데? 쪼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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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개다 보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어떤 순간이 올것 같은데, 그건 우리가 충분히 날카로운 칼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원래부터 쪼갤 수 없는 어떤 덩어리가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 라는 말씀을 하시죠. 이게 굉장히 혁명적인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이 맞는 생각을 쭉 이어왔으면 어쩌면 우리가 지금 알아낸 이 원자라는 거, 이 우주는 원자로 되어 있다는 걸좀더 빨리 알아챌 수도 있었을 텐데, 안타깝게도 누가 등장하냐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등장해요. 이분은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앞에 두 분은 모르잖아요.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알죠. 여러분이 안다는 건 그만큼 엄청나게 유명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인류사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많죠. 이분은 위대한 철학자이자, 위대한 의사이자, 위대한 과학자일 수도 있고, 과학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이분이 과학자인가 아닌가에 대한 의견은 조금 분분하거든요. 이분이 훌륭한 말씀도 많이 하셨지만 이상한 말씀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예를 들어 보자면, 우주라는 말도 없었죠, 그때. 이 세상은 천상계와 지상계로 나누어져 있고, 천상계에는 고귀한 것들이 있고, 지상계에는 그렇지 못한 것들이 존재하고,
그래서 그렇지 못한 우리 같은 것들은 계속 땅으로 오고, 고귀한 것들은 계속 하늘 위로 올라가서 고귀한 달, 고귀한 태양, 이런 것들은 하늘에 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하지만 이 말이 몇천 년간 이어왔을 정도로 굉장히 영향력 있는 분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아리스토텔레스라는 분이 데모크리토스의 입자설을 완전히 부정해버리거든요. 데모크리토스의 입자설이 맞을 리가 없다. 그리고 입자가 맞다면 입자 사이에 빈 공간이 있어야 되고 진공이 있어야 되는데 우주는 진공을 싫어한다. 그럴 리 없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가 받아들여졌고 그래서 데모크리토스의 입자설은 그냥 폐기 처분 돼버리죠. 그리고 그냥 계속 이어가요. 사실 데모크리토스의 입자설은 좀 이상하긴 해요. 왜 이상하냐면 우리가 쭉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다라는 게 자연스러운 직관이죠. 데모크리토스 입자설이 맞다면 우리는 또는 우주는 자세히 보면 결국 알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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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라리들의 집합체라는 말이 돼 버려요. 즉 우리는 결국 포도송이 같은 존재다라는 말이 돼 버리니까 이게 직관적으로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죠. 그렇죠? 아무튼 여러 가지 연유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씀, 사원소 변환설, 이 영상에서 얘기했던 사원소 변환설 뭐 이런 것 때문에 결국 입자설은 폐기 처분돼 버려요.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오다가 1800년대 초반에 1803년에 돌턴이란 분이 원자설을 발표하시죠. 원자설. 최초의 체계화된 원자에 관한 학문이었어요. 1803년에 원자설이 발표됐기 때문에 그 원자가 그때 밝혀졌냐? 그건 아니에요. 원자가 실존한다고 밝혀진 건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후였죠. 무엇이 됐건 돌턴이란 분의 원자설은 굉장히 기념비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중학교 때도 배우고 하죠. 돌턴이 원자설을 발표하고, 어쩌면 진짜 그 데모크리토스 그분의 말씀이 맞을지도 모르겠다. 우리는 원자라는 알라리 알라리 알라리들의 집합체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돌턴이란 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는 원자라는 입자 알갱이로 되어 있고 이 알갱이는 완벽한 구이며 절대 쪼개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왜 완벽한 구라고 말씀하셨냐면 여전히 그때까지도 종교적인 어떤 사상이 우리 사람들의 생각 속으로 지배하고 있었고 돌턴 역시도 그랬죠. 그리고 그 조물주가 이 우주를 조물조물해서 만드셨을 텐데 그분이 만드셨다면 완전 무결한 완벽한 것이었을 거고 구는 완벽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완벽한 구의 집합체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근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그때도 원자로 되어 있다라는 걸 합의하지 못해요. 그리고 100년이 흐르죠. 그러다 1827년에 브라운 운동이라는 걸 발표하세요. 이게 뭐냐면 이 브라운이라는 분이 꽃가루를 물 위에 띄우고 봤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꽃가루가 어떻게 돼요? 멈추죠. 가만히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근데 이걸 현미경으로 봤더니 꽃가루가 안 멈추네? 계속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 꽃가루가 계속 흔들리고 있는 거죠. 왜 흔들리지? 바람 때문에 그런가? 바람을 막아볼까? 바람을 막았어요. 그리고 현미경으로 봤는데 꽃가루가 그래도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도 안 멈춰. 계속 움직여요. 이거 뭔가 이상하다. 이거 뭔가 이상하다. 왜 움직이는지는 몰라. 그냥 움직여. 신기하지? 내 이름을 붙여야지. 그래서 이 운동을 브라운 운동이라고 이름 붙이세요. 저 몇몇 과학자들은 말해요. 이게 꽃가루라는 생명체로부터 기인한 무엇이기 때문에 그런 걸 거다. 생명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다. 원인은 모르지만. 이라고 해서 그 이후의 과학자들은 생명이 아닌 것들. 꽃가루만큼 질량이 작고 가벼운 무슨 철가루라든가 돌가루 같은 걸로 똑같은 실험을 해봤는데 여전히 끊임없이 움직여요. 원인을 모른 채로 그냥 끊임없이 움직인다. 신기하네. 이러고 끝나버려요. 그리고 80년이 지난 후이 브라운 운동의 원인을 규명한 분이 나타나죠. 바로 누구예요? 이분이죠. 바로 아인슈타인이에요. 이 아인슈타인은 물리학사, 과학사에 미친 영향, 인류사에 미친 영향이 어마어마해서 계속 보게 될 거예요. 이 아인슈타인의 사진을 보고 이 아인슈타인의 이름을 들었을 때 뭔가 어딘가가 한 부분이 덜컥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아인슈타인이 이룬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슬픈 일이죠. 이제 앞으로 차근차근 이해해 보시면 되겠죠. 아인슈타인은 이 브라운 운동에 모든 물질이 원자로 되어 있음을 알려준 어떤 비밀이 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거 왜 꽃가루가 움직이냐면
물이라는 어떤 덩어리가 계속 꽃가루를 때리기 때문이에요. 즉, 물은 어떤 연속적으로 쭉 이어진 무언가가 아니라 불연속적으로 알갱이들이 이렇게 모여서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라는 논문을 발표해요. 논문을 발표하죠. 그래서 결국 꽃가루가 끊임없이 움직였던 건 끊임없이 움직이는 물분자한테 두드려 맞아서 그랬던 거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이것 덕분에, 아, 맞네. 원자로 되어 있네. 우주는 원자로 되어 있네. 라고 드디어 인정을 받은 거죠. 엄청 오래 걸렸죠. 1905년에 발표된 논문에 의해서 인정받은 거예요. 이때까지도 우주가 원자로 되어 있다는 합의가 되지 않았어요. 되지 않았죠. 그랬어요. 좀 비극이지만, 바로 이 발표. 이 1905년에 아인슈타인이 브라운 운동을 통해서 물질이 원자로 되어 있다, 어떤 입자로 되어 있다는 걸 발표한 바로 다음 해에 볼츠만이라는 과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해요. 왜냐면 이 사람은, 볼츠만은 물질이 입자로 되어 있다는 걸 강력하게 주장한 분이거든요. 근데 그또 다른 한쪽에선 물질이 무슨 입자로 되어 있어? 원소로 되어 있지. 무슨 알갱이야? 말이 돼? 라면서 볼츠만의 의견을 계속 반박했던 과학자가 있었거든요. 대표적으로 마흐라는 과학자가 있었어요. 이 둘이 계속 싸워왔어요. 그 과정에서 볼츠만, 물질이 입자로 되어 있다는 걸 주장했던 볼츠만은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증을 겪고 결국 자살을 하게 되죠. 1906년에. 바로 1년 전에 논문에 의해서 우주는 입자로 되어 있다는 걸 아인슈타인이 밝혀냈는데 그 소식을 못 들었는지 자살하기는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모든 물질이 원자로 되어 있다는 걸 그것을 알아낸 건 100년 정도밖에 안 됐다고요. 여러분들은 이게 너무나 당연하다. 뭐 당연히 원자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다고요.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여기까지.